씨가 허영생 네. 씨를 참 여러 번 찾다가 작년인가 네. 방송에서 만나셨죠. 네, 그랬어요. 예. 아니 왜 김구라 씨가 이렇게 허영생 씨를 애타게 찾았는지요? 그게요. 왜 네.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거예요? 되게 좋아하세요. 영생 형을 막. 구라 아저씨가 네네. 어딨냐고 우리 영생이 형 영생이 빨리 오라고 얘는 왜 어디 안 나타나냐고 막 이러면서 네. 김구라 씨를 왜 뜨거운 네. 사랑받는 기분은 어떠세요? 예, 아 좋죠 좋은데 일단 잘 몰랐는데요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요번 말 진짜 많이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네네. 평소에 원래 말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김구라 씨가 워낙 말을 많이 걸어주셔갖고 감흥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 김구라 네. 씨가 우리 또 영혜 씨가 귀여우신가 보다. 예, 예 그런가 봐요. 네. 뭐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뭐 이렇게 얼르고 네. 달래고 예. 그러시는 편이에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무 얘기 안 실제로 또 보면 또 약간은 쑥스러워하시는군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김구라 씨가 그 김인구라 씨로 하여금 영생 씨에게 네. 바쳐지는 이 사랑, 예 네. 정말 또 다른 사랑의 종류가 네. 없는가 아니, 생각이 듭니다. 매서운 사랑. 기종 씨, 예.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다면서요? 제가요? 예. 허영생 씨가 그랬다던데.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됐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적 없으세요? 어떻게 하나요? 예. 저는 그런 것보다 이제 예. 습관이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어깨 동무하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네. 형준 씨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머리 자주 왜? 쓰다듬어주고 너 내 엉덩이 만졌잖아. 톡톡 귀여우니까 그런 정도. 만지는 버릇이 있네요. 네, 있는 걸로 봤어요. 네, 그게 만지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폭폭이든 예, 폭폭이든 예. 그게 만지는 거거든요. 자, 박정민 씨. 팬들 사이에서 재테크 신명이라고 불린다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재테크를 하시는 편인 거예요? 아, 저 망했어요. 신정은 동작하겠네요. 신정은 빼고요. 아, 저. 아, 제가 그 네. 쓸데없이 또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아, 네 일단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고요. 그럼 네, 쇼핑몰도 야심차게 또 시작.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또 성공하는 그럼요. 때가 옵니다. 아, 예. 그런 게 봐야죠. 네. 그럴 것 같아요. 힘 내시고요. 김영준 씨는 야망 청년이라고. 예. 네. 꼭 이루고 싶은 형준 씨의 야망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야망은요. 네. 김영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수로서 김영준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DJ로서 김영준 네. 그리고 이제 가수 DJ 예 그리고 네. 이제 더블 송을에서 가장 튀는 김영준으로서 그 네. 세 가지를 다 꼭 이룰 수 있도록 제 이미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꿈이군요. 아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요. 그래서 네. 되게 김영준이라고 데뷔한 지가 언젠데 요즘에서 나가는 건데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니까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기대서 네. 네. 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한 소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현종 씨한테 드릴게요 네. 예. WS501에게 카라란? 생성 같네요 갑자기 WS501에 카라란 네. 수많은 여자 아이돌 중에 빛나는 보석이라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요. 네, 아 그 수많은 정말 아이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빛나는 보석이다. 그럼요. 카라 친구들은 정말 쌩얼이 이뻐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현준 씨가 생각할 때. 지영이가. 네. 예. 화장기 없는 얼굴도 이뻐요. 아 그래요. 오늘 뭐 실명이 많이. 지금 희연이 뭐 희연이 상덕이 지연이 성일이 네. 많이 등장했는데요. 아무튼 정말 또 이렇게 카라와 서프라이즈 오공은 한 소속사라고 해서 제가 네.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그럼요. 네, 또 우리 두 팀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 SS501 5주년이래요. 이야,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기 갈망장에서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자주 네. 나와주십시오. 예, 잘 나와주세요. 네, 끝났어요. 저 방금 왔는데요. 예, 방금 왔는데. 아, 빨리 끝났구나. 끝났어요. 마음 같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으나. 아, 그럼 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 꽃다운다 촬영장에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가요. 제가 보니까. 꼭 앨범이 나오면 제 첫 번째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첫 번째로 나오긴커녕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죠.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네. 제가 뭔 공약을 할 건 없지만 다음에 앞으로 이제 홍신경 선배님이 하는 이상 10번 이상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약속하신 거네요. 네. 제가 근데 지금 되게 이제 올해를 넘기긴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안에 10번 나오시는 걸로.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기를 가져가지고 들어가야 돼서 올해 안에는 제가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글쎄요,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아기를 가져간다면 한 3번 정도는. 아니, 왜 말이 갑자기 바꾸세요? 1일 DJ로. 네. 와, 좋습니다. 1일 DJ. 네. 예, 요걸 좀 공약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건 뭐 매니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방송에서 약속해 주신 거라,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SS501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유.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영원토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